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다. 제가 붙인 제목이 아니어서 갑자기 낯선데. 예,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 오늘 시편 58편의 말씀. 시편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의 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혹은 비판적인 지식인들이 얘기하듯이 가진 사람 또 권력이 있는 사람 또 배운 사람들의 오만과 횡포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리의 교만도 있습니다. 작은 돈을 토색하고 그리고 이것을 회개하면서 그러나 이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되풀이하는 예수님이 토색한 것을 회개하는 세리를 칭찬했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또 회개하고 있어요. 마치 매일 담배 끊는 남자처럼.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이고 죄에서 떠나지 못한 거죠. 그것은 왕이나 통치자의 교만과 또 횡포만큼이나 동일한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말씀들을 묵상할 때 남자 성도들은 또 다시 어떤 시사 비판을 쓰지 않아야 될 겁니다. 역사서를 할 때는 사극을 쓰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세상의 가진 자들과 다스리는 자들의 횡포를 이렇게 탄식하는 그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창세기 4장부터 시작되는 형제 살해와 그리고 바벨탑과 우상 만들기에 이르기까지의 창세기 11장에 이르는 죄악이 관영한 모습, 그 죄와 죄의 힘과 그 죄의 힘을 뒤에서 다스리는 죄의 배후의 권세와 그리고 그 죄에게 순종해서 죄에게 제일 먼저 부역하는 죄의 모델, 죄의 대표성, 죄의 하수인 그 현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는 이와 같습니다. 그 중에는 당연히 권세 있는 이들이 1번으로 나옵니다. 그들이 선을 행할 리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패역함이 그들에게 자신을 깨어서 내어주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이웃과 땅끝으로 갈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음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하겠습니다. 예. 1절과 2절을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읽으시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의를 말해야 하지만 잠잠하죠. 인자들이 누구를 표현하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일반적인 그 대표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는 사람들, 아마 재판관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재판관은 그리고 통치자 왕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네 명의 대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선지자, 제사장, 재판관, 왕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되는 언약 백성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특별한 직업군을 나타낸다기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될 대표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렇게 행할 능력이, 선을 생각할 힘도 행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그 죄의 권세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휘둘려 있는 이들을 처벌한다고 해서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죄의 권세를 잡은 자, 그 죄의 권세를 차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죄의 권세를 잡은 자가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뿌려놓은 악이 있습니다. 뿌려놓은 악. 그 뿌려놓은 악을 정죄하고 그 악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죄인 중에서도 대부분이 다 죄의 피해자가 되지만 죄의 부역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통치자와 올바르게 판결하지 못하는 이와 또 악인은, 모태부터 멀어진 악인은 바로 그 죄에 순종하는 죄의 부역자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리고 생명을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천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구원받을 어린 양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죄의 부역자가 있습니다. 우리 근대 역사에서 보여준 그 수많은 악의 행위들은 그 죄와 죄의 권세에 엎드려서 부역하는 죄의 순종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심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래서 죄의 피해자들을 그들에게서 떼어내서 구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행하고 순종했던 그 악이 제거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악을 만들어낸 그 죄의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뱀의 머리를 밟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를 제거해야 될 거야. 하나님이 바쁘십니다.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면 인간에게 구원이란 요원한 것이죠. 한국의 우리 아이들이 마약이든 음료를 먹는다 그럽니다. 아주 유통이 잘 되고 값이 싸져서, 물론 대한민국은 빠르게 조치하고
또 좋은 나라니까 빨리 해결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런 기대를 다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저 멕시코나 어디 콜롬비아나 마약 왕국의 오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뒤를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예, 청소년이 있는 모든 나라에 이 마약 범죄는 대단히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의 그 파급 효과는 대단히 무섭고 또 심각한 것이지요. 3절에 보니까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그랬습니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는 아마 죄의 중독성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죄의 하수인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갱생의 여지가 없는, 제거되어야 하는 그런 죄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구원을 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두려움과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순수 휴머니즘은 경각심을 갖지 못합니다. 그냥 모든 사람에게 천부인권론입니다. 예, 모든 죄인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주 나이브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죄인의 길에 대해서 그들은 망하리로다 하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늘 피곤하고 번아웃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도 보상이 없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는 이들이 받는 보상은 기복신앙이라고 정죄하고, 그리고 악인의 길은 모두 다 품고 돌아오고 사랑하고 돌보아야 될,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천부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극악한 범죄를 행해도 사형은 집행되지 않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언도되지도 않습니다. 예, 이것은 휴머니즘의 극치도 아니고 옳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오늘 말씀은 그들의 독은 뱀의 독과 같습니다. 이것은 이 죄의 하수인이 된 이들, 죄에 물들어 버린 인생의 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중독되어 있고 또 파급시키는 그 독은 뱀의 독과 같습니다.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은 독사, 즉 고삐가 풀려버린 독사와 같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실 수 있습니다. 6절,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젊은 사자가 그 포획을 하고 짐승들을 단숨에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그 두 개의 강력한 어금니입니다. 두 개의 송곳니죠. 그리고 무는 강력한 어금니. 이를 하나님께서 꺾어내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권세를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급히 흐르는 물은 여러분 담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농업용수가 되고 과수원에 물을 대고 또 그리고 땅을 비옥하게 하는 거죠. 예, 급히 흐르는 물은 파괴하는 물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버리는 물이죠. 아마 그 이스라엘 광야의 와디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와디는 건기 때는 그냥 일반 땅처럼 보이지만
우기 때는 갑자기 비가 오면 빠른 물이 그 옛 자취로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은 도움이 되지 않는 물입니다. 범람하게 하는 물입니다. 그렇듯이 이 죄와 악의 권세에는 영향을 오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꺾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계시록까지 이 인간의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꺾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세운 바벨탑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 일곱 나팔,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심각한 일들이 있으실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놀라거나 두려워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처음에 빛을, 빛의 섬광을 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빛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악은 겨누는 화살이 꺾이는 것 같이 될 것입니다. 겨누는 화살이 꺾여져서 나간다. 결코 그들이 목표하는 관역에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이,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이. 이는 가슴 아픈 그림이긴 하지만 그러나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도 전에 강한 바람에 휩쓸려가 버린다. 그렇습니다. 불을 붙이기는 붙여야 되는데 강한 바람이 휩쓸어져 가니까 가마솥을 달구지 못하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죄와 악과 그 죄의 권세자와 죄에게 순종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응징,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상하신다. 이는 단순하게 전래동화에 나오는 권선징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선이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범죄한 이들을 두고 하나님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나오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에게 죄와 악과 악의 권세자들이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다, 보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할 것입니다.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심판하시고 썩음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썩지 아니하심을 돌려주시고 그리고 죽음을 심판하셔서 죽은 자의 부활을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휴머니즘을 벗어나지 못하고 권선징악, 막연한 전래동화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늘 혀를 차면서 그리고 갈 길을 잃어버리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의를 따라 놀라웁게 행하시고 죄와 악과 죄의 권세자와 그 죄의 권세자를 두려워하고 부역하는 이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잘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씻겨지기 잘했습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의 옷을 입기를 잘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에게 붙들려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날아오르는 날개가 될 겁니다. 절대로 죄에게 말려서 죄의 도구가 되는 것이 우리 연약함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은 주 안에서 강함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고 무릎이 되고 또 주님의 손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는 오늘도 탄식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